학생들에도 보고 있는가요? 예. 벌써 그냥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지 않냐? 무슨 내용이구나? 있지 않나요? 이제 고2 정도 됐으면은 그런 분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실제로 뭐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닥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너희들 알아야 될 텐데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을 공부하는 것도 공부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처음 본 작품도 어떻게 풀어야 되고, 자 계속 얘기합니다. 일단 머릿속에 크게 항상 시를 대할 때는 얘는 예술이구나. 그 모자의 성자 형성화 맞아. 선생님이 잘못했어. 형상화. 그냥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이렉트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시라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 대해서 출제가 될 건데,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 형상화랑 연결을 시키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함축적 의미가 다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드러나 있는 이 상황에 따른 반응, 그거를 환경태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장태씨, 환경태를 찾는 것이 주제를 찾는 방법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탁 넣으시고, 이거는 학교에서 그거는 모든 작품을 다 적용을 시켜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가르치는 스타일도 다 다르시고, 깊이도 다 다르시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너희들은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돼. 이걸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시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형식성 특징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게 출제될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게 당연히 출제 요소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보더라도 이게 출제 요소라는 걸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빼앗긴들 시험 범위 어디죠? 네, 동중고 중심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온다. 이제 문제 구성 안 할게. 이제 우리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 문제 구성 안 해도 되죠? 네. 먼저 문제를 보고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온다. 그럼 뭐야? 수식어. 네. 어수러 수식어를 통해서 얘를 찾아보자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자, 뭐? 빼앗긴들에도 뭐죠? 봄은 오는가? 라고 의문을 품고 있네요. 그죠? 그죠? 빼앗긴들이라는 건 뭘까 생각해야 되고, 오는가라는 것의 마음가짐 속에서 오는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뭘까? 확실한 것 같아? 잘 모르겠지. 그죠? 그 다음에 빼앗긴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빼앗긴 상태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 상황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봄이라는 건 플러스겠구나라는 것 정도까지는 아시겠죠? 그죠? 한번 시작해볼게요. 지금은 남의 땅. 뭐가 중요할까요? 남의 땅은 중요하고요. 또 지금이지. 지금 지금이라는 게 중요해. 지금은 남의 땅이네.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금이라는 것은 은이라는 보조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은이 뭔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현재가 과거와 다르다는 걸 나타내려고 그런 거죠. 지금은 남의 땅이야. 남의 땅. 옛날엔 우리 땅. 원래는 우리 땅이야. 원래 우리 땅인데 빼앗긴 상태야. 부정적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빼앗긴 들이라는 건 결국 이 들이라는 건 우리가 들만 빼앗겼니? 바다는 우리 거고 하늘은 우리 거고 산은 우리 거야? 그 다음에 돈 뭐 이런 건 다 우리 땅이야? 그거 아니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것. 태연이 알겠니? 대유법 알아? 들어봤니? 대유법. 자, 봄은 긍정적인 걸 건데,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얘가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표면적 의미는 당연히 뭡니까? 계절이죠, 계절. 계절인데 플러스 함축적 의미는 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뜻이 또 있을 수 있죠? 추가적으로 빼앗겼으니까 빼앗은 걸 되찾았으면 뭐니? 다시 우리나라 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단순 계절적 의미에다가 광복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중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중의적 표현이 뭐예요?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할 때마다 이거 생각보다 애들 잘 몰라. 중의가 뭐야? 의미를 두 가지 이상으로 갖고 있는 거 중의적 표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지?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빼앗긴 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걱정스러운 행동을 해요. 잘 보시면. 자, 나는 온몸에 햇살을 맞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연애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받고 있어요? 상상하세요. 상황을 생각하라고 했잖아. 상황. 시적 화자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때? 온몸에 햇살을 받는 거야. 지금 언제일까? 기본적으로 봄이 왔어. 봄이 오니까 막 햇살을 받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분위기상. 시어의 의미는 시적 상황이 결정하는데 여기 지금 상황이 플러스인데 여기서는 플러스야. 햇살을 막 받으면서 수식어 보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푸른 하늘. 푸른들 플러스 마이너스. 예, 플러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 쳐도 플러스의 의미야. 그 다음에 맞붙은 곳이야. 하늘과 들이 맞붙은 곳 뭘까 얘들아? 난 또 그림 그려? 이거 하늘이잖아. 이게 들이지? 이게 뭐야? 지평선이야, 지평선. 자, 선생님이 그림 그리면은 확 이해되잖아, 그지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글이 이렇게 있네, 여기 있는 거잖아. 알아봐야지. 아니? 이막 가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야? 가르마 같은 눈길이야, 가르마 같은 눈길. 자, 가르마가 이렇게요. 가르마 색지. 뭐뭐 같은 무슨 법이에요? 네, 비유법인데, 비유 중에서도 지규입니다, 지규. 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시인은, 우리 국토를, 여성적 이미지로 많이 표현한 사람이에요. 모성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상화 시인이 활동하던 시기는 1920년대입니다. 여러분, 1920년대 하면은 언제예요? 일제. 초기죠, 초기. 그래서 저항시 중에서도 초기 저항시라고 불리고, 초기 저항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항시는 어떤 작가들이 있어요? 뭐 윤동주의 이육사 이런 분들은 보통 1930년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항시들은 보통 1930년대에 활동하시던 분들이거든요. 당연히 초기 저항시니까 약간 좀 색깔이 어떻겠니? 더 진하겠니? 좀 덜하겠니? 좀 덜하지. 이때가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1930년대 이후가. 그래서 초기 저항시는 조금 덜하다. 좀 참고로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화라는 이분은 우리의 국토를 되게 중요한 특징이야. 여성적이고 모성적으로 표현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가르마. 그치? 가르마를 어떻게 타, 여인들? 그림자야?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렇잖아요. 가르마 뭐야? 네, 여성적 이미지입니다. 여성적 이미지라면 어때? 따뜻하고, 친밀하고, 이런 느낌을 주죠?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하신 거예요. 자, 꿈속을 가득 걸어갔네. 몽환적인 거야. 뭔가 환상적이고 뭔가 흘러가지고 막 걸어버린 거야. 그럼 얘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게 지금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막 맞붙은 곳으로 막 약간 잔잔한 바람이 막 걸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그렇게 나쁠 게 없는 것 같지? 일단은 뭐냐면 아름다운 공경지에 끌려가지고 막 걷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아름다운 공경지에 막 끌려가지고 걷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의 매력은 이제 뭐냐면 두 번째 볼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드라그. 하늘이랑 들을 부르네요. 그죠? 하늘이랑 들이랑 대화하는 건 잘 자주 하지 않아, 보면서? 비야, 그만 좀 오렴. 내가 나 속자지, 막 이런 거. 그렇지. 자, 이거 뭐예요? 부르고 있잖아. 뭐예요? 부르는 거 무슨 법이에요? 표현 특징 알아낸다고 했지? 부르는 건 호호, 부르로자. 써주세요. 돈호법이에요. 돈호법. 이게 맞지? 내가 이런 거 공부해야 된다.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하늘이랑 들이 마치 나랑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 무슨 법이니? 나랑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그치? 의인화요. 우리가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원래 인간이잖아. 그죠?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들의 특징이 지금 뭐 수식어 보라고 했습니다. 뭐죠?
입술을 다물었어요. 플러스 같아요? 마이너스 같아요? 아. 마이너스 같아요. 분위기가 바뀐 거 느껴주세요. 분위기가 바뀌었어? 자, 이제 봄이 왔어. 계절적인 봄이 왔다고. 자연현상인 봄이 왔어. 그래서 온 상가들이 지금 딱 그렇잖아요. 막 새싹이 엄청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물론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하지만 옛날에 진짜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진짜 하늘이 엄청 예뻤거든요, 봄에. 그런 상태에서 막 뭔가 홀린 것 같이 이 들을 막 만끽하고 있는 거야. 봄 하늘과 봄 경치를 막 만끽한 상태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입술을 담은 하늘한 들아 이러면서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고 내가 내 의지대로 온 것 같지 않고 누군가 나를 부른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다어라. 말을 해달라. 답답하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등장했지? 정서. 써주세요. 정서는요. 정서. 정서잖아. 그지? 이 상황이 화자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답답한 거야. 답답해. 그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시적 상황이랑 연결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아까 빼앗긴들을 뭐라고 볼 수 있다고요? 여기서 빼앗긴들이라는 걸 뭘로 해석할 수 있니? 일본의 우리나라 국토를 빼앗긴, 주권을 빼앗긴 일제강점을 말해. 일제하위 조국이잖아. 그럼 이 조국에서 자연의 봄은 아름답게 돌아왔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빼앗긴들인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름다워서 너무 몽환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걷다가 생각해보니까 뭐야? 이런 비극적 현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뭘 느끼는 거야? 답답한 겁니다. 그죠? 근데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암담한 현실이라고 표현을 해놨고 이번에는 주권을 빼앗기, 국토를 빼앗기, 비극적 현실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또 다시 보세요. 바람은 내비의 속삭이며, 자, 이것도 보시면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 바람은 내비의 속삭인데, 한자국 꽂았지만 어쩌라 열려대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에 아씨같이다. 또 뭐라니? 아씨같이. 밑줄. 뭐지? 여성적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주니?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에 아씨같이니까 원관력이 뭐니? 종다리지. 그치? 근데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바람은 속삭여주고 싱그러운 봄바람 속삭여주고 종다리는 반갑게 울어주네. 이게 다 뭐지? 지금 자연물이지. 자연의 봄은 어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잖아. 지금 변함이 있어 없어? 변함없지? 변함없고 그대로지? 그래서 난 여기서 다시 기분이 어때? 다시 올라가서 좋아졌어. 그치? 좋아졌어. 이거 전문증 환자같이. 자, 그러면서 막 또 다시 걷는 거야. 지금 걸으면서 일어나는 일이야. 선생님, 여기 지금 조금 걷지 못한데, 걸어가면서 막 보는 거야. 종달이 또 울고 있고, 그 다음에 막 바람을 깨워주고, 자,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어?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 플러스죠? 그죠? 뭐는, 우리가 비록 국토를 빼앗겼지만, 자연물은 어때? 빼앗겼으니까 자라지 말아야지, 이래? 나가지 말아야지, 이래? 그러지 않지. 자연물은 그대로 잘 자라줬어. 비록 지금 국권 상실의 상황이고 비극적 상황이지만 처음 그대로야. 너무 아름답게 잘 자라준 거고 걔가 뭐야?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산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산단 같은 머리도 어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야? 여성이야? 남성이야? 여성적 이미지죠. 여성적 이미지를 줘서 친근하고 따뜻하고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얘가 누구를 지금 나타내? 이 누구?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보리 맞아. 보리. 보리야. 보리. 보리가 사람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머리 감은 여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었다는 거야. 나까지 그렇게 이 날 이미 출직기가 중요하냐? 내 머리조차 바쁜 거야. 자, 머리를 감았다고 생각한 건 누구야? 감은 건 누구야? 보리같이 감은 거. 실제 감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 의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니? 네, 의인화했다고 볼 수 있죠. 1번 의인화가 드러났고요. 왜 의인화인지 생각해야 돼? 왜 의인화야? 보리가 머리를 감았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의인화가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감은 건 보리 같은데 내가 뭐야? 내가 바쁘다. 내 그러니까 나와. 자연은 어떻게 하고 있니? 동일시하고 있니? 일체와 일체감 느끼고 있니? 이런 건 어떤 정서일까? 이런 건 지금 이 자연에 대해서 내가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마치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혼자라도 가뿐이나 가자. 기꺼이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랭이 젖먹이 달래는 놀이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자 여기도 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건 계속해서 봄이 어때요? 봄에 뭘 노래하고 있니? 아름다. 아, 나 지금 다 계속 플러스야. 계속 플러스. 네, 플러스지? 플러스예요? 세 번째도 볼게. 혼자라도 가는 거,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가면서 누구 만난 거야? 마른 논을 알고 도는 착한 도랑이야. 착한 도랑. 도랑이가 착하대. 살다 살다. 인격을 구하고 있지, 인격 구현. 구형. 인격 구현은 다른 말로 보구나? 그쵸. 의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젖먹이 달리는 노래를 한대. 누가? 도랑. 얘가. 얘들아, 이런 노래는 무슨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 중에 뭐라고 할 수 있니? 청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젖먹이를 달래는 건 누가 하는 거니? 전통적으로, 요즘 많이 성 역할을 맡겠지만, 엄마. 이건 또 모성적 이미지. 마른 눈을 이렇게 막 안아주는 거야. 젖먹이를 달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것도 여성적 이미지. 여성 모성적 이미지를 드러낸 거고, 제 혼자 어깨춤을 추고 가니, 저 어깨춤을 추고 간다는 거 역시 뭐야? 다 의인화죠. 여기 다 의인화입니다. 자, 근데 보면은 어깨춤을 추는 게 무슨 얘기니? 졸졸졸졸졸 흐르는 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노래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깨춤 추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얘는 싫어서. 쉬니까 가지가지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가지가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봄을 맞은, 여기서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토의 활기찬 모습이야. 봄의 아름다운 활기찬 국토의 모습. 여기서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 뭐는 변함이 없니?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현실은? 몰라? 우리 현실은 뭐야? 몰라요. 우리 현실은 뭐니? 어떻게 됐니? 빼앗긴들이잖아요. 빼앗긴들이 뭐니? 국권을 상실한 상태잖아. 그럼 너희들이 시적하자고 생각해봐. 자, 내가 작년도 살았고 재작년도 살았고 우리 선조 대대로 살아왔던 이 도랑을 지나가는데 이 도랑을 보고 있고 마른 눈을 보고 있고 고리밭을 보고 있고 이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국토와 같이 국토랜다. 여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보는데 생각해보면 뭐야? 빼앗긴들인 거야. 알겠니? 그럼 이제 니네가 어떤 기분이 들지 한번 상상해볼게요. 자, 이 부분 애들이 많이 좋아해요. 이 부분을 깝치지 말았는데. 얘들아,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말아서 깝치지는 뭐지? 재촉하지예요. 그래서 애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깝친단 말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 너 이렇게 깝치냐, 그러면. 이상하잖아. 아, 내가 언제 깝쳤다고 내가 좋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친구들이 쓰는 표현은 그게 긍정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이거를, 나비야, 제비를 부정적 소재라고 그러면 애들이 홀려놓는 거야. 부정적 소재 아니야? 얘도 어디 있는 거야? 아름다운 자연 안에 있는 거지, 영화? 알겠니?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그 양쪽에 나비랑 제비도 막 날아다니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부정적 소재 아니에요? 재촉하지 마자. 맨드라미 들만 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매던 그들이라 다 모습들. 자,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건 누구? 여인. 이거 옛날에 옛날 사람들 머리 안 감아서 떡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름 바르는 거 이렇게 붓는 거야. 그래서 지심을 매던 거야. 김매던. 농사일 하던 거예요. 농사일을 하던 그들이라. 그들 아니야. 그들이라. 그들. 그런 들이라 다 보고 싶다. 정성서술로 나왔죠. 뭐예요? 보고 싶은 건 뭐야? 그리움이죠. 그리움. 애정이에요. 그 들이 너무나는 그립고 애정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에 호미를 쥐어줘. 호미를 매달라고. 호미는 뭐니? 농기구지, 농기구. 왜 하는 거야? 살진 젖가슴가. 자, 살진 젖가슴 역시 뭐야? 여성적, 모성적 이미지가 또 들어갔죠?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요. 집을 한 채 마련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면 그거 슬그타코 슬그타코도 힘들어, 안 힘들어? 드림카를 막 내가 꿈꾸던 차를 샀어. 내 친구들도 그런 애들 많아. 그런 애들은 나는 안 고맙는데 내 친구들 중에는 그러면은 꼭 새 차를 자기가 한다? 난 왜 그래? 우리 내 안 고운
햇빛을 잘 이렇게 닦는 게 좋대. 왜 그런 거야? 너무 좋아. 그렇지, 좋아서 그런 거야.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토에 대한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노동에 대해서, 국토에 대한 애정. 막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막 진짜 발목이 시리도록 밟고 막 일하고 싶은 거야. 알겠니? 자, 여기까지 지금 좀 묶여있는데요. 자, 우리 바람은부터 쭉 묶어보세요. 지금 C 부분 묶어보세요. 정성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계속 플러스예요, 지금. 뭐지? 봄을 맞은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활기찬 국토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애정이 아주 그냥, 그죠? 분출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없이 닿는 내 호남.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야. 자, 이제 상상해볼게. 자, 여태까지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걸어다녔어. 아무 생각 없진 않겠지만 막 자연을 만끽하고 너무 반갑다 이러고 이때 생각을 순간 딱 해보니까 뭐야? 뭐야, 철모르게 느껴지는 거야. 진짜 현실판 1도 안 되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다는 내 호나. 너 무엇을 찾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웃었구나. 자, 웃었다, 웃었다. 반응이죠, 반응. 자조적인 거예요. 스스로 웃는 거예요. 여기서 웃는 게 좋아서 웃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깔깔깔깔 좋아서 웃는 거야? 뭐야? 되게 막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조적인 거야. 그러면 왜 자조적이야? 자, 답을 하려면 한번 붙여줄게요. 답을 하려면. 영탄적 얼굴이요. 왜? 영탄이 뭐니? 감탄하는 거지? 정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정서를 이렇게 평정심에서 약간 강조해서 표현하는 걸 영탄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막 너무 답답하니까 답을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말을 해 나오처럼 비슷한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왜 풋내를 띠지? 왜 풋내를 띠요? 풋내가 뭐예요? 자연에 오래 있으면 밖에서 실컷 놀다 보면 흙냄새, 풀냄새 몸에서 나는 거 있죠? 이 사람 지금 뭐야? 국토를, 들을 한껏 휘저고 다녔지 지금. 나비야 제비야 빡시마라 이러면서, 그치? 그랬단 말이야. 자, 여기 너무 중요하죠? 시험 문제인데 이번에 푸른 요술, 푸른 처럼. 자, 우리 동중구 얘기해보세요. 여기 사용된 감각적인 빛이 뭘까요? 네, 처음에 시각한, 그 다음 푸른 소름. 얘는 뭐가 되거나? 이건 시험 문제야, 이게. 이거 근데 역설이라고는 안 배웠지? 기억나니? 이거는 가르치는 학교가 안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서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은 문어는 원래 그렇게 애매한 게 많고 논란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내신은 특히, 그래서 여러 개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선생님 비추라고 했잖아요. 조금씩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내용에서 학교에서는 안 배웠다거나 다르게 배웠다 이러면 무조건 학교 걸 맞춰가는 거고, 이상하다고 무조건 질문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한테 무조건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순간 잘못 말씀하실 수도 있고 누나가 잘못 받아 적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면은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고, 그게 되게 또 되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싫었던 게 그런 애들이 나 시험 문제 냈는데 그거 막 질문할 때 제일 고독스러웠거든요. 병원 열게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나와요? 안 냈단 말이야. 난 알잖아. 그럼 거기다 대고 안 나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니네 생각 못하지? 되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 봐봐, 너한테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모르잖아.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주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되게 권역스러운데, 아직은 시험도 내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게 있잖아요. 알겠죠? 그 역으로 활용을 하면 그게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고독스럽지만 너희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만약에 시험 문제 다 내셨느냐, 보통 1, 2주 전에는 다 내시거든? 그때 가서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눈빛을 보면 선생님, 아유 몰라 여쭤보세요. 이상하면 반드시 여쭤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푸른 웃음. 저 푸른 웃음은 뭐냐면 웃음이 쓰라고 했어. 웃음이 푸르다지? 자,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푸르다라는 건 뭐니? 시각이지? 그치? 웃음은 뭐예요?
그러면 뭐지? 그러면은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게 푸르미니 웃음이니? 웃음이야, 그치? 메인이야, 메인. 얘가 메인이야. 그러니까 청각을 시각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뭐가 메인이야, 뭐를 표현하고 싶은 건지를 확인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푸른 서름은 뭐냐면 얘는 공간각적 심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서름은 뭐죠? 추상이에요, 추상. 순상적 관념을 구체화라고 표현해요. 우리 많이 봤죠, 이거? 서름은 추상인데 구체화, 뭐야? 푸르다고 했어. 나한테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각화했지? 네, 다른 말로는 추상적 관념이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추상적 관념이 구체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시각적 형상화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이걸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동중구역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웃음하고 서름 같이 두서 역설적 표현이라고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배웠으면 기억하시고 아니면 잊어보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왜냐면 웃음과 푸름이 못 때문에 그러냐면 어우러진 사이로 때문에 그래요. 어우러졌다고 했잖아요. 웃는데 서러운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푸른 숨, 푸른 서러운 어우러진 사이로 전체가 이거를 역설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웃음과 서러움이 어우러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별표입니다, 별표. 왜 다리를 전다고 했을까? 내가 지금 걸음 아닌데 다리를 절며 걷는다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진짜 다리 다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이 의도적 설정이야?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연은 어때? 그대로지? 너무 아름답고 여전히 보면 설레고 막 설렘이 있고, 근데 현실은 어때? 빼앗긴 상태지? 국번 성취된 상태지? 그러니까 정서가 어떻게 된 거니? 구조화, 불균형, 그지? 국권 상실의 형태와 아름다운 자연, 이 사이에서 변함없이 아름다운 자연 상태와 그 다음에 국권 상실의 상태에서 정서의 불균형을 겪으면서 다리를 걷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실형이라는 건 뭐야? 수칠형. 사람이 지표는 쉬었나 보다. 미쳤나봐 이런 얘기죠. 뭔가 빙이야, 저 빙이. 빙이 됐나 봐, 이런 얘기니까. 미친 사람 같잖아, 지금 보니까. 아, 혼자 막 좋아했다가 맨날 했다, 갑자기. 말을 해봐. 답답해, 막 이러다가. 갑자기, 그치? 이러면서 다리를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정서의 불균형을 말하는 거고, 뭐가 쉬었나 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표, 마지막.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얘기했어요. 어? 이거는 뭐에 대한 답이에요? 첫 번째 1항 중요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결론 냈죠. 지금은 들을 빼앗겨 이 봄도, 내가 지금 만끽하고 있는 봄 자체도 왔다고 볼 수 없겠구나. 거의 빼앗겼다고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는 부정적 현실인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알겠니? 부정이 현실 연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아, 빼앗기면 안 돼. 야, 이거 들도 빼앗겼는데, 돈까지 빼앗기면 안 되지. 라고 보는 경우도 있대. 어떻게 배웠어요? 동물공. 둘 다 다 해주셨어요? 학교만 있어요? 이게 달라. 이렇게만 가르쳐 주는 학교가 있고, 두 개로 가르쳐 주는 학교가 있는데, 선생님보다 그게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의지라기보다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불균형 상태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이러다가 들까지, 돈까지 뺏기겠어? 뺏기면 안 돼? 라는 개념을 갖기보다는 부정적 현실 인식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시험범인 친구들은 여기 뒤에 자료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시험범인 아닌 친구들은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질문만 받을게요. 질문만. 시간은 안 되나? 질문 있어요? 밥을 아직 안 풀어봤니? 혹시? 아니, 지금 나눴지? 1번 한번 볼까? 한번 해보자. 1번 한번 볼까?
네, 맞아요. 역시 배운 친구들이 많네. 자, 가정을 통해 앞날, 가정이 있다면 없어요. if 없죠? 앞날에 대한 환상의 소망을 물어보고 있다? 이거는 될 수 있지만, 광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가정을 통해, 다 틀렸죠. 2번은, 혹시 학교에서 그거 배웠니? 지금 이 시의 구성에서 면이, 아니, 해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 뭐 이런 것까지 했니? 아, 대칭구조, 수미정관? 그거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일단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수미상관이 뭐였죠? 앞이라고. 그쵸, 앞이라고. 어우, 잘한다. 어우, 내가 소위 공부했어. 맨 앞이라고. 맨 뒤랑, 그치? 유사한 거야. 그치? 같거나.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용이 완전 똑같지 않더라도 수미상관이 뭐냐면 서로 호응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물어봤고 대답했죠. 서로 호응을 해주겠다고 봐야 돼요. 상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수미 상관이 맞아요.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해의 길이를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아니 첫 번째랑 마지막에는 한 줄이지만 나머지는 다 똑같이 어떻게 돼 있니? 모든 면이 다 몇 줄로 돼 있니? 세 줄로 돼 있고 해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면이 그래. 이렇게 생겼어. 확인해보세요. 그죠? 네, 이런 거 우리가 점층적 시행이라고 해요. 점점 늘어난다. 점층적 시행이죠. 점층적 시행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출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문제는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으니까 각자 풀어보는 거 하고 잠깐 쉴게요. 쉬어야 되죠. 아까 내가 계속 나왔던 애들이 중간에 한 명 언제 쉬어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2학년이니까 조금만 쉴게요.